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아멘. 뭔 말이 아니라는 거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그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을 내려야 돼.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뭐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을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나가 누구요? 예? 예수님이지, 예수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이면서 뭐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도 기고 나중도 기다. 그 의미도 되지만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된다. 그 의미도 되지만 시작도 되고 끝도 된다. 그 의미도 되지만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다. 그 의미도 돼요. 네, 잘 들어요. 우리는 영원 그러면 영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흘러가는 영혼도 영혼이지만 그냥 현재로 머물러 버리는 것도 영혼이거든요. 이게 듣는 사람도 조금 수준이 받쳐줘야 돼. 이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이거를 현재라고 하면은 이쪽을 뭐라 그래? 과거 이쪽을. 그래서 인간은 시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시제 속에서 살아요. 삼시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영혼인데 하나님은 멈춘 영혼이라는 거지.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창세전에 택했다. 그런데 하나님식으로 생각하면 창세전이 지금이고 지금이 지금이고 창세 후가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은 시작과 끝이다. 시작도 되고 끝도 된다. 그 말도 되지만 그러면 인간으로 보면은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죠. 그죠? 인간으로 보면 이게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니까 시작과 끝이 동시라는 거예요. 동시. 영혼 속에 계십니다. 이게 좀 복잡하지? 그래도 이만큼 깨달으면 무지하게 인간이 많이 깨달은 거예요. 이만큼만 깨달아도 인간이 엄청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표현이 바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이게 깊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나는 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지금을 보고 또 10년 있다 보면, 아이고, 확실히 이제 아줌마 같아졌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봐.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에 있을 모습까지 한순간에 순간으로 봐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도 보고 오늘도 보지만 하나님은 작년과 오늘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까지 뭘로 봐버려? 한순간으로. 그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계시록 1장 8절로 다시 가봐요. 계시록 1장 8절 여기다 주부를 껴놓고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만있어봐. 이번에는 누가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나는 알파. 한번 함수 봐. 아까 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지?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오,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가만 있어봐.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번 함수 봐. 장차 누가 오지? 예수님이 오지. 아, 여기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뭐라는 거요? 같은 분이라는 거요. 아, 그러면 하나님만 오지. 예수는 왜 나왔대요? 하나님의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버려?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갖고는 안 돼. 하나님 갖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뭐같이 돼야 돼? 사랑같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하나님의 무슨 피가 있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같이 돼야 돼? 사람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를 완성했어? 구원을 완성했다. 우리의 구원을.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수양하고 노력하고 해서 되는 게 아시당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진화가 될 거 아니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진화를 해요? 알아들어? 네. 아니 사람이 뭐가 사람이 됐어? 원숭이가.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어? 아니 사람이 되려면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냐 말이오?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 대번에 그려. 복잡해.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왜?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복잡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도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깨달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 깨달음이 얼마나 신통맹통한지 한번 들어봐봐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같이 들어도 왜 어떤 사람은 잘 못 깨닫나 몰라. 얼마 전에 영화 가운데 My Father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My Father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참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더 바빠요? 제가 더 바빠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바쁘지? 내가 바쁜데도 나는 뭐도 봤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내가 그러면 왜 영화를 보냐? 영화를 볼래서도 보지만 그 영화를 봐야 그 영화를 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고 또 천당 가면 영화가 없으니까 땅에 있을 때 한 편씩 보고 가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사상이나 어떤 그 철학이 어떤 내 인생관이 나는 꼭 옳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난 굉장히 내가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너무너무 괜찮더라고 내가. 아니요 내 살아가는 나는요 여러분하고 진짜 많이 달라. 나는 밥을 먹어도요 그냥 안 먹어요. 여러분이 그냥 먹을 때 내가 그냥 먹는 것 같이 나는 밥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냐면 오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그러고 먹어 나는.
여러분 천국에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천국에 무슨 밥이 있어. 천국에 밥이 있으면 먹고 똥은 어디다 따? 응? 천국에 밥이 있으면 먹고 똥은 어디다 따? 그러면 싸구리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지옥으로 뚝 떨어지나? 그러면 떨어진 건 떨어졌다고 묵은 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면 또 화장지를 갖고 가야 돼?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천국에는 밥이 없단 말이야. 신령한 음식은 있어도 육신적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영혼 속에 밥 먹을 수 있는 80년인데 그 밥을 어떻게 그냥 먹을 수가 있냔 말이야. 나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사는 것도요, 막 좀 어거지 소리로 하자면 나는 부부 싸움도 막 그렇게 즐겨. 왜? 오이 부부 싸움. 천당하면 영원히 싸워볼 수 없는 이 부부 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옆에 내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예. 하물며 부부 싸움도 즐긴다면 부부의 사랑은 얼마나 즐거울까? 예?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냥 뽀뽀를 안 해. 오이 뽀뽀. 하늘 날아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뽀뽀. 틀리가 쑥 빠져버리게 해버려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목사님? 그나마, 그것도 이빨 빠지고 틀리 끼면 못해요. 그 뽀뽀가 그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설교도요, 내 설교를 하루에 아무리 없어도 세 번 많으면 여섯 번씩 해. 세상에. 설교 복 터졌어. 그래도 지금 제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 봐, 왜? 이거요. 오, 이 설교. 솔직히 목사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설교할 기회가 있다고 한들 베드로 형님이 우리한테 강당권 주겠어요? 설교할 기회 있으면 당신이어지. 에? 김 목사, 자네가 설교 한번 해봐라. 베드로 형님이 그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에? 그러니까 오, 천국 가면 못 해볼 이 설교. 나는 그런 자세로 임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요. 이 그 마이 파더라는 그 애가 엄마가 조금 생활이 건전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다방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가 애기를 뵀는데 몸이 아파버렸어요. 얼굴은 이쁜데 애는 배고 신랑이 도망가 버리니까 딱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임신된 상태에서 이제 동거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기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갖고 제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좀 괜찮게 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 부모를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요? 애 아빠야. 근데 이 애 아빠는 살인수로 감옥에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찾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찾아서 만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친아빠가 아니야. 친아빠가.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인데 왜 친아빠가 아니지? 이미 임신된 상태에서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울엄마하고 살은 아버지지. 그거를 의학적으로 알았단 말이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다 그거를 검사를 해봐서 알았지. 근데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엄마지, 엄마. 엄마. 나는 우리 아빠 아들 맞아. 왜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외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대. 근데 그것도 우리 엄마가 뭐 하면 또 틀려? 거짓말하면.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 보고 또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DNA 검사 안 해봐도 엄마 말을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닮은 것 보니까 틀림없이 맞아. 그죠? 자, 그렇듯 인간사도 그렇듯 천지창조의 비밀도 잘 봐봐. 이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이게 얼마나 신기한 얘기인지.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뭐 했다?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뭘 해서 6일째 되는 날 뭐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몇째 날 만들었어? 6일째. 그러면 첫째 날에서 5일까지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사람이 없었지. 사람 언제 나왔어? 6일째.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을 다 알았어.
이렇게 창조했다는 걸 자기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알으려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알아? 그 봐.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도 여러분은 그래서 목사하고 교인은 다른가 봐. 이거는 이 사람은 알을 수가 없어. 왜? 모르니까. 어떻게 아냐? 지은 이분이 가르쳐줘서 알았지.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누구만 알아. 우리 엄마만 알아. 우리 엄마가 가르쳐줘서 알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는 건 인간은 알 수가 없어. 누가 가르쳐줘야 알아?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창조의 비밀을 창조한 사람만 알거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누구만 알듯이 우리 엄마만 알듯이 이거는 창조한 분만이 가르쳐줘야만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아담. 또 모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듯이 오늘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아! 이런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가 전 세계 인종을 보면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65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인종을 보면은 몇 인종이 살고 있지? 네? 잘 모르면 내 손을 봐. 몇 인종이 살고 있어? 3인종이 살고 있어. 3인종이. 그래서 뭔 인종? 황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그 다음에 백인종, 이렇게 3인종이 산단 말이요. 왜 지구상에는 3인종이 살을까? 그러면 진화를 했으면 어떻게, 왜 노란 사람으로 진화하고 왜 검은 사람으로 진화하고 왜 하얀 사람으로 진화하냐 말이야. 이거는 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진화론의 허구. 첫째, 진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진화하는데 뭐가 있는 그것은 어디서 생겼냐. 예를 들어서 H가 있어요. O가 있어요. H가 두 개 모이고 O가 하나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가 두 개 모이고 O가 하나 모이면은 물이 되는데 그러면 이 H는 O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그러니까 또 뭐가 진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없어 진화로는. 두 번째,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중간은 뭐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원숭이가 하루아침에 사람 된 건 아니잖아. 그치? 진화해 오니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지금 사람 절반까지 가 있는 놈이 없다 이거지. 아니 원숭이가 사람 절반으로 온 게 코브라요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코브라는 뱀. 세 번째, 원숭이가 사람으로 왔으면은 원숭이는 이제 없어져야지. 뭐가 됐으니까. 아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된 놈이 있고 아직 안 된 놈이 있고 그렇다. 너무 어려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유, 요거 얘기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얘기해. 원숭이는 동물이지. 원숭이는 뭐요? 동물이란 말이야, 동물. 짐승이란 말이야, 짐승. 하나야. 사람은? 인간이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 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예? 막 다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요것들은 뭐가 없어? 언어가 없단 말이야, 언어가. 소리는 있어도 뭐가 없어? 언어가 없어. 우리는 뭐가 있고? 이거는 문자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뭐가 있고? 문자가 있고. 이것들은 이성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뭐가 있고? 이성이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들은 중요한 게 뭐가 없어? 영혼이 없어. 영혼이. 인간은 뭐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래서 동물은 원숭이는 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은 누구를 찾을 수가 있고? 그렇지.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교통할 수 있는 기능, 영혼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염려 안 해봤나 모르겠어. 이제 개를 사랑하고 이제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짐승하고 대하는 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를 정말 그냥 먹여서 키워서 먹으려고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할 거 없어. 죽으면 먹으면 돼. 소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 뭐 하면 돼? 먹으면 돼.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 묻으면 돼. 내가 먹으면 돼. 그럴 줄 알았지? 왜냐하면 그것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돼?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해? 묻어야 돼. 그러면 왜 짐승은 죽으면 먹고 사람은 죽으면 묻을까? 짐승은 식용이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육신은 흙으로 와서 어디로 가는데? 흙으로 가는데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돼. 자, 그래서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전해서 얘기.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나도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니까 틀릴 수 있어. 그래도 틀리기에는 또 꼭 틀린다고도 난 생각 안 해요. 짐승은 번식을 할 때 암컷과 수컷이 몸뚱아리로만 붙어요. 그거를 본능으로 붙어. 근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그냥 이렇게 본능으로 붙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붙어. 그래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으니까 영이 사랑으로 붙고 육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은 뭘로 결합을 하고? 본능으로. 그래서 이것들은요 아무 때나 결합이 안 돼. 암놈이 암내를 놔줘야 결합이 돼. 뭔 말인지 알죠? 사람만 시도 때도 없이 하게 해놨어.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사람을 통틀어서 가늠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지가 신랑하고 새끼를 낳았어. 갖고 그 새끼가 컸어. 그러면 그 새끼하고 또 새끼를 낳아. 개판이요 이 자식들은 이거 아주. 그래서 사람이 성적 기능이 질서가 무너지면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 개는 오직 뭐 하나로 본능으로 번식을 위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본능으로 번식을 위한 결합이 아니요. 오세요. 애 낳게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 낳게 오세요가 아니고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 애가 생겼어. 사람은 사랑하다 보니까 애가 생기는 거고 짐승은 아예 애 낳으려고 붙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애 낳으려고 붙는 동물이 사람으로 맺어져서 자식을 낳는 인간으로 진화가 될 수 있냐? 그 얘기야. 이 무식한 이런 건 이 무식한 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나는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올소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애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자 올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창조의 비밀을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셋이냐?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종족이 번식됐기 때문에 샘이 황인종의 조상이요, 함이 흑인종의 조상이요,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라 3인종인 거예요.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해답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해서 짝꿍 여섯 명에다가 노아의 마누라까지 여덟 식구가 방주를 탔는데 홍수 후에 노아가 또 아기를 낳았으면 인종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무언 인종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노아는 홍수 끝나고 애를 안 낳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씨가요. 이게 우리가 그냥 무식하니까 몰라서 그러죠. 깨달을수록 신기묘묘막 즉 신통맹통 꼬랑통입니다. 이게. 이게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답이 있다 이거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창조주 시작과 끝이 되는 이런 분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지. 아, 네. 아우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으니까 내가 지금보다 백만 배 훌륭해질지라도 나는 경동교 안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경동교를 안 만들든 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현상이 있고 뭐가 있다.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물물은 뭐를 충족시키고 육신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뭐를 충족시키고? 영혼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물만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육신은 뭔 물 먹고 살고? 우물물 먹고. 영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게 돼. 그러니까 그 여자 보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물 갈고. 예수님이 거듭나라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뭘로?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요. 그게 내 배 안에서 뭐처럼 솟아나. 그렇지. 그러니까 육신은 물 먹으면 되지만 영혼은 물 먹어서 안 돼. 물이 영혼으로는 안 들어가지. 영혼은 뭘 먹어야 돼? 성령을. 성령의 생수를. 할렐루야. 그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오면 뭐든. 그렇지. 그러니까 떡은 뭐가 살고? 육신이 살고. 말씀은? 그 봐. 떡은 육신이 살고. 말씀은 영혼이 살고. 근데 아까 그 여자가, 우물가의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자니 그 뱃속에서 생수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 물을 주려고 그러는 거, 그 여자에게 지금. 성령의 샘물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몰라주시고 배트 먼다는 소리가.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어서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잘 들어.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조금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성경을 보고 깨닫는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냥 읽어서 말고 왜냐면 여러분이 못 깨달으니까 깨달은 내가 가르쳐 줘야 여러분이 깨닫는 지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는 여잔데 여자의 일과가 뭐요? 물 떠다가 밥 먹고 살림하는 건데 물 들어오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 물을 줘서 다시는 멀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자가 물 뜨는 것이 스트레스면 무엇이 스트레스가 아니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는 물 뜨는 일이 재밌어야 돼요. 다시 말을 바꾸면 여자는 뭐가 재밌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럼 여자는 살림이 재밌어야 돼. 남자는 뭐가 재밌고? 그렇지. 출근이 재밌고. 목사님은 뭐가 재밌고? 그렇지. 목사님은 다 죽어가다가도 설교만 하면 힘이 빨딱 나고 남자들은 다 죽어가다가도 돈 벌러 출근만 하려면 힘이 빨딱 나고 여자는 다 죽어가도 살림만 하면 힘이 빨딱. 이게 정상이요. 그런데 본질이 힘들다 그 얘기는 죄송해요. 목사가 설교가 힘들다 그 말은 설교 아닌 다른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힘을 써버리니까
정령 설교에는 힘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빠가 출근이 힘들다는 건 힘을 다른 데다 썼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술을 먹었다든지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어. 거기다 힘을 쓰고 나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씨 그냥 출근 안 하고 월급 받는 데는 없나?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출근도 안 하고 월급 죽었어. 밤새고 고스톱 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우 내가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출근해야 될 내가 밤새도록 화투친 내가 잘못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재밌고 출근이 재미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살림이 물 떠다가 살림 오는 것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됐다. 그 말은 딴 데 빠졌어. 뭐에 빠졌나 보니까 신랑 고르는 일에 빠졌어. 그리고 신랑이 다섯 있는데 지금도 아니니까 여섯이요. 보세요. 신랑 여섯을 상대하려면 얼마나 여섯짓을 해야 되겠어. 그 상황을 들여다보란 말이오. 머리서부터 여섯짓하고 화장하고 막 해가지고 남자 만나는 일은 신나는데 뭔 일이 힘들어? 그런 분수들이 지금 한국에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이 정신나간 옆편네들이 말이오. 여기 왔어 지금. 이런 여자는 이해가 돼요. 왜? 여자도 같이 출근을 한다. 남자와 같이. 같이 출근을 해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살림하는 거 힘들다. 그건 이해가 돼. 왜냐하면 이미 그건 여자가 아니야, 이제. 그 사람도 뭐에 하나에. 직장인이니까. 그러나 살림만 하는 여자가 살림이 힘들면 뭐가 안 힘드냐? 벗어난 거야.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그 사람이 뭔가 재밌는 일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재밌는 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나는 여러분 자기의 본업이 재밌게.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그냥 다 죽어가다가도 운동장에서 볼만 잘하면 막 신나야지. 멀쩡 신나다가 볼만 잘하면 아유 또 나가차요. 그러면 되겠어요? 거의 이렇게 잘못됐다. 잘못되는 사람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틀림없어.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박찬호가 슬럼프에 빠졌다. 그거는 야구보다 더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걸 돌아봐야 돼. 슬럼프에 빠진다는 건 그것이 계속 재밌으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질릴 때가 있어. 그것이 유혹이란 걸 알아야 돼. 목사도 이렇게 설교를 계속 목교를 하다 보면 계속 그것이 새록새록 재밌어야 되는데 딴짓을 해 이렇게 딴짓을.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재밌으면 이제 이거는 재미없고 그 일이 그러면 이제 이것이 힘들어져. 그러면 그것을 잘못된 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 본질이 뭔가를 찾아서 본질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 이렇게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뭐가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재밌어요? 에? 살림? 눈치는 빨러. 그래야 돼요. 자기 본질이 재밌어야 돼요. 가수는 뭐가 제일 재밌어야 돼? 노래하는 것이. 운동선수는 운동하는 것이. 직장인은 출근하는 것이. 목사님은 목회 활동이. 할렐루야. 본질에 충실하자. 시작. 본질에 충실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주셨다? 생수를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시록 21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수 값을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그렇죠. 이제 그러나 그 말은 반문어지. 이제 반문.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그러나 이제 8개 항목이 나와. 8개 항목. 이 8개 항목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자녀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네.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 자녀예요? 이제 마귀 자녀라. 마귀 자녀.
그럼 어떤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식이요. 아이고 참, 뭐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둘 중에 하나야. 이 세상은 중간이 없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다. 시작. 그렇지. 요한 1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 봐. 딱 나왔지. 하나님의 뭐하고? 자녀들과.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예, 네,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말을 바꾸면 어두움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는 뭐를 한다는 거요?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의의를 행치 않아, 의를 행치 아니하니까 한마디로 뭐 하다는 말이요? 불의하다, 불의하다. 또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의롭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잘 봐봐. 집 이름이 뭐예요? 희진이. 네. 희진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봐. 근데 내가 희진이 친구야. 희진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내가 희진이를 사랑하면 희진이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가? 지옥에.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 지옥의 고통이 내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희진이를 뭐 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다. 그때 희진이는 나를 이해 못해. 너는 왜 나만 만나면 그렇게 못 살게 하냐? 네가 몰라서 그래. 네 영혼이 불쌍해서. 무엇이 불쌍해? 내가. 나는 네가 불쌍해. 서로 불쌍해. 그죠? 서로 불쌍한데 나는 알고 불쌍하고 희진이는 모르고 불쌍해. 그래서 희진이가 이기면 지옥 가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천당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희진이가 이제 하도 내가 얘기하니까 교회를 다녔어. 믿고 보니까 이런 진리를 희진이가 알았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고마운 사람이 희진이에게 있어서는 누구요? 경동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임신되는 그날 딴지 됐으면요. 내가 임신되는 그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보고 여보 이리 와 잡시다 할 때 당신 먼저 자세히 하고 다음 날 했으면 나는 안 생겼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 사람이 생긴다는 게 이게 아유 내 그것도 또 얘기해 줘 볼까요? 이게 한 번 부부 생활을 통해서 사정되는 정액 속에 정자가 2억에서 5억 개야. 세상에. 그 조그마한 액 속에 애기 씨가 2억에서 5억 개가 2억에서 5억 개가 난자를 향하여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 나가지고 내가 생긴 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동기들 다 죽었어. 그냥 우리 동기들은 5억 마리가 오줌으로 다 나가버렸어. 나만 생기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오. 왜냐면 한 번에서 애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건강에 따라서 이틀 간격인지 3일 간격인지 모르지만 우리 누나 날 때하고 그 다음에 내 동생 날 때하고 나 사이에 나 날 때까지 얼마나 잠자리를 같이 했겠어요. 아, 왜 모르는 신이 먹고 앉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수도 없이 다 죽었어. 내 동생들이 수도 없이 다 죽고 우리 동기들. 아이고 참.